늦어서 미안하네. 다들 무사한가? 자네들이 마지막 일세. 다들 돌아가서 편히 쉬도록 하게. 마엘, 무슨 생각해? 뭔가 이상해. 뭐가 말인가? 전에도 이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. 나오지 말아야 할 마수가 나온 적이. 보석 채굴소에서의 일 말이야? 그때는 분명 샴실단이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였어. 마일군, 자네 말대로라면 마수들이 날뛴 게 누군가의 계획이라는 건가?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모든 게 맞아떨어져요. 걱정의 불씨는 빨리 꺼버릴수록 좋지. 자, 빨리 바로하로 돌아가세. 어서! 무슨 일인가? 뭐라고? 설마... 아이멜! 어빈! 혼자서는 위험해! 안돼! 배가 곧 출발한다! 배가 떠나버렸어. 미안하다. 내가 너희들을 끌어들인 탓에. 뭐가 오빠야! 대체 뭘 지켜준다는 거야! 어빈... 약속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! 왜 곁에 있어주지 않은 거냐고! 포기하지 마! 사나이라면! 너는... 그때 만났던... 바다를 봐! 너는... 엘필딘에서 가장 빠른 배! 그라네토스호! 오... 벌써 다 수리된 건가? 아니! 그렇지만 그런 거 가릴 때가 아니잖아! 뭐해! 구하러 가야지! 다들 얼른 타! 그래! 아이멜이라고 했던가? 배멀미는 안 하지? 어째서 저를 데려온 거죠? 나는 그냥 돈 받은 대로만 할 뿐이라 아가씨를 꼭 뵙고 싶다는 분이 계셔. 변태 귀족이나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일단은 안심해도 돼. 죄송해요. 저는 갈 수 없어요. 응? 방금 뭐라고 했지? 오빠가 걱정할 거예요. 당신을 따라갈 수 없어요. 죄송합니다. 방금 뭐라고 했냐고? 이대로 제가 사라져버리면 오빠는 분명히 자신을 탓할 거예요. 이미 저는 오빠를 충분히 힘들게 했어요. 그러니까 저는 당신을 따라갈 수 없어요. 이봐 아가씨, 나는 아가씨처럼 당돌한 놈을 좋아해. 하지만 말이야, 힘도 없이 당돌하게 구는 건 그냥 오만이야. 여기서 내가 아가씨를 바다에 던져버리고 계획이 실패했다고 말하면 그만이야. 아가씨, 동화 속의 인어공주라도 되고 싶어? 아니요,
당신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.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고요. 당신은 저를 상처 입힐 수 없어요. 아가씨 진짜 멋있는데? 아니 정말로 반해버릴 것 같아. 그런데 말이야, 그렇다고 해서 네가 뭘 할 수 있지? 직접 바다에 뛰어드는 것과 끌려가는 것, 그 외에 뭘 선택할 수 있냐고. 선택을 하는 건 제가 아니에요. 뭐? 아이메! 조심해! 뒤에 쫓아왔다! 하지마! 내 위해서라면 도망갈 곳도 없겠지! 대체 어디까지 쫓아다닐 생각이야?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자, 얘들아! 손님 맞아라! 미안해, 무서웠지? 아니, 전혀 무섭지 않았어. 왜냐하면 오빠가 약속해줬잖아. 반드시 나를 지켜주겠다고. 다친 곳도 없어 보이네. 다행이야. 네, 다들 감사합니다. 오빠, 마일 오빠, 콧노드님. 그리고... 아! 나는 토마스라고 불러줘. 예쁜 아가씨. 아이멜량은 무사한 것 같아 다행이군. 샴실단의 수령 파티마, 너를 바로와 영주의 이름으로 체포한다. 마음대로 해. 저버렸으니 어쩔 수 없지.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이런 곳에서 넘어질 줄이야.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. 상처가 벌어지잖아요. 아이멜. 아이멜령? 내가 이런 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뭐 하는 거야 아가씨? 난 아가씨를 납치해서 바다에 밀어 넣으려고 했었다고. 몰라요 그런 거. 내 앞에 있는 당신은 그저 다친 사람일 뿐이에요. 역시 나의 패배네. 나는 대체 어쩌다.